지금 완투로 시청하고 있는 LA18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말마다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아마 다음 주말에 또 뭐하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편히 쉬는 주말은 어떠십니까? 가족과 친구 누구라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주말이라면 그 이상 좋은 게 있을까요? 포 다이아몬드 어워드 위너 수상에 빛나는 팔라 카지노에서는 흥미로움과 편안함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고객 여러분께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팔라에서 즐기는 하루 함께 해보실까요? 평소보다 늦잠을 즐기고 일어난 주말 아침에는 신선한 페이스트리와 커피로 시작을 하고요. 신년 계획으로 세웠지만 그동안 미뤄왔던 운동이 생각나신다고요? 팔라풀에서 수영을 즐기거나 피트니스에서 건강을 챙기는 건 어떠십니까? 수영도 하고 또 바에서 친구들과 음식도 즐기십시오. 또 미국 스파 매거진에서 넘버원 카지노 스파로 선정된 팔라 스파에서 편안한 재충전의 시간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만하면 미국 최고의 카지노 스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좋은 시간에 음식이 빠질 수 없습니다. 팔라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곳이 바로 먹거리죠. 팔라에서는 방문객의 입맛에 맞추어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샌드위치, 버거, 샐러드 같은 미국 음식들을 즐길 수 있고요. 전통 이태리 스타일 피자 레스토랑에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재료로 직접 여러분만의 피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눈앞에서 직접 셰프가 만드는 스시를 다양한 사케와 함께 맛볼 수 있고요. 이외에도 중국, 베트남, 타이, 한국 음식 등 다양한 아시안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팔라에는 200여 종의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는 뷔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 가장 많은 메뉴를 선보이는 이곳은 아시아, 이탈리아, 멕시코, 미국 음식 등 다양한 입맛의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팔라 이벤트 센터에서 메이저 이벤트들, 또 팔라 센터 바이에서는 매일 밤 들을 수 있는 라이브 뮤직도 함께 하십시오. 팔라에는 2천여 종의 슬롯 머신과 81개의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실 올해 팔라 카지노에서는 정유년 새해를 맞아 방문객 여러분께 현금 대잔치를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테이블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들은 이번 현금 지급 행사에 참가하실 수 있는데요.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당첨되시는 분들은 현금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200불에서 8,000불까지 총 3만 불의 현금이 지급되는 행사로 2월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여러분의 정유년의 운을 한번 시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번 에피소드도 재미있게 잘 보셨는지요? 이 완소 LA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입, 두입, 자꾸만 들어가는 이 쌈을 멈출 수가 없다. 아침에 텃밭에서 걷어온 것 같은 신선한 맛? 여러 가지 야채도 있고. 열 가지가 넘는 것 같은데. 쌈채소 좋아하는 사람 다 모여라. 다양한 채소를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두툼한 삼겹살로 든든함까지 채워주는 곳. 나르르 흐르는 게 진짜 입에서 녹네요, 녹아. 노릇노릇? 점심부터 고기 먹기 쉽지 않죠. 기름을 쫙 빼내 부담은 줄이면서 고기 마니아들의 입맛은 제대로 사로잡았다. 고기파도 채소파도 모두가 만족하는 쌈밥의 신세계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 위치한 이곳. 식당 안은 점심부터 삼겹살 굽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두툼한 고기 한 점에 저마다 쌈을 싸서 먹기 바쁜 사람들. 얼마나 맛있기에 다들 말도 안 하고 먹기만 하는 건지. 오, 그 맛이 참으로 궁금하다. 선생님, 점심 때부터 삼겹살 구워 드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게 에피타이저? 네, 그럼요. 여기서는 이 정도는 먹어줘야죠. 이 삼겹살이 굉장히 맛있어요. 길게 할 때 빠진 상태에서 오니까. 또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우선 그
뭐라고 무한 그 쌈 있죠? 이게 기가 막힌다. 이렇게 해서 고기가 두툼해서 씹는 맛이 일품이고요. 씹을 때마다 고기의 귀치나 육즙이 계속 나와요. 같이 야채랑 싸서 먹으면 고기 맛이 되게 누린내가 없이 되게 상큼하게. 부드럽고 촉촉한 삼겹살에 신선한 쌈채소 무한리필이라니 완벽하다, 완벽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물과 보리밥에 참기름 고추장 넣고 쓱쓱 비벼 만든 요요요요 나물 비빔밥까지. 한상 가득 채워진 푸짐함이 이 집의 진짜 매력. 보리밥, 고기, 쌈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아무래도 쌈이 제일 좋죠. 앞으로 사장님 고기 빼고 뭐 드시는 걸로. 아니 근데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거 같은데. 조금 그건 쌈을 해도 고기를 싸서 먹어야지. 고기만 해도 고기지. 역시. 그럼 앞으로 고기만 드시는 걸로. 그건 빼고. 황토 가마에서 구운 삼겹살에 신선한 쌈채소 무한제공. 맛도 건강도 푸짐함도 다 갖춘 쌈밥집.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